최근 발생한 그 트러스트 월렛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 대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폰에서 트러스트 월렛을 열어 보겠습니다. 현재 흰색의 지갑에는 100만 개의 UST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의 지갑에는 98개의 UST가 들어 있습니다. 흰색의 지갑에서 검은색의 지갑으로 100만 UST를 이체해 보겠습니다. 현재 흰색의 지갑에서 검은색의 지갑으로 100만 UST를 이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흰색의 지갑에는 현재 UST 잔고가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검은색의 지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검은색의 지갑에는 현재 한 개의 UST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흰색의 지갑에서 100만 UST를 보냈는데 검은색의 지갑에는 한 개의 UST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흰색의 지갑에서 트랜잭션 거래 원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흰색의 지갑에서 100만 UST를 보낸 거래 원장을 확인해 보니 거래 원장에는 1 UST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검은색의 지갑에서 흰색의 지갑으로 두 개의 UST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UST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네, 검은색의 지갑에서 두 개의 UST가 바로 출금이 되었고요. 흰색의 지갑을 입금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의 지갑에서 두 개의 UST를 보냈는데 흰색의 지갑에는 200만 개의 UST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200만 개의 UST가 보유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 원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만 개의 UST가 들어온 내역입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을 해보면은 네, 트랜잭션으로는 두 개의 UST가 들어온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트러스트 원래 지갑에는 200만 개의 UST가 들어온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런 수법으로 사기치는 수법이 신종 사기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 각별한 주의와 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